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후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헛된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함으로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 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예배자로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남유다 주변 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이야기로 에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에돔은 사해 주변 요르단 사막 지역에 살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낯익지는 않으신가요? 에돔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에돔이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뜻이며 이삭이 낳은 쌍둥이 가운데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과 바꾼 사건으로 불리게 된 이름입니다. 조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과 혈통 관계에 있지만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대단히 기뻐했다라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과 증오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의 이런 행적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심판과 징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돔의 죄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말합니다.
대마는 에돔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 대마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지혜자의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고 특별히 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대마는 에돔을 움직이는 인형을 만들었고 에돔은 대만의 지혜와 책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혜가 없게 되었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만이 지혜롭기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지혜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만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자신들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나 대만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을까요? 세상의 일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피할 지혜가 있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뢰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말하는 지혜, 사람이 만든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인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에돔 지역에는 많은 동굴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도망쳐 깊은 곳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에돔의 심판이 임할 때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숨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에돔에는 이미 심판이 선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드단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달린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대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심판을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는 동굴과 같은 깊은 곳으로 숨으라는 겁니다. 그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심판에서 자유한 것이고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지요. 우리가 피할 깊은 곳을 준비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대만 사람들처럼 우리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회를 찾는 인생이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를 일으켜서 에돔을 징계하겠다, 에돔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에돔은 스스로를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긴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돔의 도시들은 다 산악지방에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그곳 자체가 마치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에돔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이 갖지 못한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안정감에 취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높은 곳에서 다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8장부터 시작된 여러 열방들을 기억하시지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오늘 에돔까지 어느 한 나라도 빠지지 않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족속이 없었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에돔은 이 심판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환경과 상황을 의지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돔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에돔 또한 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에돔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본문 20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스라는 에돔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독수리 바벨론이 큰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혜만 믿었고 위치적으로 뛰어나다고 여긴 에돔의 용사들이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떨게 됩니다. 용사가 적 앞에서 진통하는 여인처럼 떨기만 한다면 그 나라의 힘이 되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긴 에돔에서 그 가장 큰 도시마저 이렇게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지혜와 교만을 철저하게 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여기고 나를 만족하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나의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를 붙들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늘 예수님 안에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교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늘 겸손하십시오. 매일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